전주 음식의 디미방이라는 다큐멘터리 나레이션을 했어. 네. 그때 배운 게 있어. 어, 예. 전주에서는 예. 미나리 김치를 하더라고. 미나리로 김치를 하더라고. 처음 들어봐요, 선생님. 전주 사람들은 늘 먹는 거래, 이때 되면 미나리 김치를. 그래요? 그래서 네. 내가 그 레시피 봤거든요. 너무 쉬워. 어, 공부해 오셨구나. 네, 미나리 김치 먹는 거.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야, 너무 전주에서는 맛있어. 전주에서는 많이 드신다는 미나리 네. 김치 한번 네.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요번에 좀 일이 크겠는데? 긴장한다 그러니까 약간 긴장하셨어. 그래서 5분이면도 할 수 있어요. 오, 대단하다. 어. 약간 향긋한 그 봄나물 무친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오! 맛있다. 그래. 아, 향긋하다. 이거요, 정말 거짓말 좀 못해서 5분이면도 할 수 있어요. 미나리 김치를요? 네. 선생님이 5분이라면 진짜 5분 걸려요. 간단해. 자, 보세요. 양념장 먼저 만들죠. 유리볼 좀 꺼내세요. 유리볼이요? 여기에 네. 미나리 이게 한 3단 될 거예요. 요 정도. 네. 찹쌀풀. 찹쌀풀 한 사발. 찹쌀풀 한 사발 넣으시고. 미나리 향을 100% 살리기 위해서 마늘 반수저만. 조금만. 네. 마늘이 적게 들어가네요. 네, 그리고 파 안 들어가요. 아, 파 안 들어가고? 네. 신기하다. 그리고 여기 고춧가루 다 넣으시고. 고춧가루. 다 들어가면 너무 좋아. 멸치 액젓 들어갈 거예요. 멸치 액젓이요? 네. 이거 겉절이식으로 하니까 네. 짜게 안 할 거예요. 3개. 3개. 정확히 세 개죠? 네. 질질질 세 개 아니고? 네, 질질질 말고? 정확히 세 개. 셋. 네 개 넣읍시다. 질질질을 안 해서 하나 더 추가하십니다. 네 개 넣고. 네 개 넣고, 여기 생수를 커피잔으로 반 컵 넣어도 돼요. 요 양념으로 저 김치를 담가야 되는 건데 너무 되직하면 안 발라질 거잖아요. 그러니까 고개 조금 촉촉할 수 있게끔. 다 됐네. 오, 대박. 대단하다. 그리고 이제 홍고추 네. 얘를 네. 고명이다 생각하고 고명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갖고 씨를 빼고 예 이쁘게 채를 쓸 거예요. 채 네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, 선생님. 이렇게 해서 김치에 이렇게 같이 버무릴 거예요. 선생님 이거 씨 바르는 거 맞죠? 씨 바르는 거 맞죠? 나도 나한테 욕하는 줄 알았어. 아니. 이게 씨를 바르는 게 낫네요, 그게. 씨 발라. 그놈아. 깜짝 놀랐습니다. 선생님이야. 씨 바르니까. 이거 바르겠습니다, 선생님. 예쁘게 가늘게 채 쓰세요. 최대한 가늘게.